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마지막 21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세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4장 1절 초반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예,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이것은 사무엘 앞시대에는 3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한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한 사람 복음을 회복한 그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고 또 하나님은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뭐 애쓰고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죠? 뭐 살라고 발버둥 쳤단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지난 3주 동안 제가 뭐 예배가 하루에 세 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한 권씩을 이렇게 한 예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쭉 정리를 해 오면서 오늘 아홉 번째 마지막 시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사무엘상을 이렇게 폈는데 제가 3주 동안에 뭘 했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바닥을 여러분들이 아플 수도 있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바닥을 박박 긁었어요. 예, 저는 그 계산과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다 알고 또 그것만 말해야 되는 건데 저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한번 이거를 뒤집어 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 이제 휴스턴 대학 또 미주 5000세계 이만 대학 237개 나라 살리는 이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가고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이제 본부 우리 전체 흐름을 따라 가시는데 가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해야 되지? 갈등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내가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깊은 이 그 영적 바닥을 막 헤집어가지고 이거를 잡아 이렇게 뭐 이제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제가 웃겨가지고 라일이가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예, 라일이 애도 보니까 저기서 박살내고 있더라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애가 막 박살 집에서 계속 박살냈대. 예, 그 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이 당장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 얻으시고 이제 이것만 했는데 분별이 돼요. 아,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목사님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같이 가면서도 갈등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힘있게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몸은 못 가도 또 다른 부분으로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가면서도 갈등돼요. 안 가면 또 안 가서 갈등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서 또 목사님 방향 따라서 가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으로 탁탁 걸립니다.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잘 박힌 못 위에 뭐 거는 거죠. 응답이 계속 걸리는 거죠. 갈등되는 그 속에는 갈등은 뭐 여기 박을까 저기 박을까 이렇게 박혀 있지 않으면 응답이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딱 못 박고 여러분들 힘을 계속 이렇게 얻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 작업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조금 이 겨울을 지나오면서 이게 지금 3년째 있는데 올 때마다 좀 이 해가 어둡될 때마다 좀 다른 경험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갤버스턴에 있으니까 첫 해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와, 조장님이 걱정되고 전화를 하셨다니까. 목사님 그거 탈출하셔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렇게. 왜냐면 또 영광이가 또 같이 그쪽에 갤버스턴에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시죠, 그 상황을. 그리고 이제 2008년입니까? 뭐 큰 문제가 또 있었다면서요. 뭐 수천 명이 죽고 뭐. 갤버스턴 그 조그만 섬에 무덤이 무지무지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허리케인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막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피난을 저 어스틴으로 올라갔다가 또 휴스턴으로 내려와서 집에를 못 가고 길이 막혀가지고 다요. 여기 뭐 호텔에 한 또 이틀. 또 양장로님 댁에 또 하루 가서 또 이렇게 자기도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작년에는 또 얼마나 또 추웠는지 와 뭐 텍사스 뭐 안 춥다더니만은 작년은 또 그럴 때 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동안 안 그랬는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추웠잖아요. 막 겨울 내내 24시 그 히터 틀고 사니까 목이며 코며 막 이 건조해가지고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이 추워서 힘들지 막 호흡 때문에 힘들지 막 이랬다니까요. 겨울이 지났는데 한 달에 전기세가 평상시 나오던 막 몇 배씩 몇 달을 나온 거야. 막 이 정도로 막 계속 추웠던 거죠. 근데 올해는 또 이 바다가 그죠? 뭐 이 허리케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멕시코 해입니까? 이 바다가 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떤 우리 그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바다 속에 이 조류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이 바다가 막 뒤집어졌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잡히던 고기도 안 잡히고 원래 이 조류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낚싯대 던지면 그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바뀌니까 거기에 고기가 없어서 그죠? 여기 저 키마라는 곳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면 그 해 수산시장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고기가 없고 안 잡힐 정도로 뭐 그런 것 같더라. 그렇게 바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가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네. 그런 이 바다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지나야 또 원래대로 돌아온다네요. 시간이 또 1년씩이나 걸린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그러면 그 이 해수가 더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한 번씩 뒤집어지면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네? 9시간 3주 동안에 9시간 예배실을 통해서 계속 막 그냥 소리를 빡빡 질러가면서 그죠? 예, 박사를 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그 바다 깊은 바다를 그냥 헤집어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이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참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쉬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새 인물을 예로 들 건데요. 여기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다른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비밀을 가진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달라야 돼요. 우리 뭐 너는 내 제자 그리고 우린 다 제자다 그 위로하는 말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라는 말은 예. 다른 비밀을 가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 이 제자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이 제자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반응합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해요. 다른 것으로 반응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 선포하는 사람에게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잖아요. 가만히 계셔도 이 영적인 것은 정말 정확하고 자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시면은 그리스도의 답을 얻을 제자가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가 여러분들 옆에 딱 앉아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캠프도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캠프도. 박살만 잘 내고 계시면 돼요. 현장 가서 그리고 그리스도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든 뭐 어깨를 툭 쳐가지고 뭐 가진 것이 쏟아져가지고 저 주소 주면서 눈빛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바닥이 뒤집어지질 않고 밑에는 시커멓게 깔려 있고 뭐 위험한 뭐 그죠? 뭐 화장 예쁘게 하고 옷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딸려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딸려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체질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했지만 한국에서 저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혼자도 하고 어쩔 수 없이도 하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알고 난 이후에는 혼자도 막 했어요.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혼자 계속 들어갔어요. 그 지역 전체가 확 뒤집어지는 이런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딱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 딱 만나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안 돌아다녀요. 왜냐? 이 한 사람을 뒤집어버리면은 연결돼가지고 수백, 수천 명 다 연결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캠프도 잘 하셔야 돼요. 한 사람 만들어놓고 또 돌아다녀. 그 왜 그래요? 이 사람을 뒤집을 만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없거나 못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전도됩니다. 그래 전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뭐 메시지하면 간증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돌아다녀서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군데 딱 사람 찾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다락방하고 있으면은 계속 와요. 계속 답을 얻으면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문 잘못 열려갖고 들어와가지고 복음 들어 여기 저 대답 얻어요. 그 사람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돈 많은 BMW 탄단 그 여자입니다. 잘못 문 열어갖고 들어왔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 가는 날은 아니었는데 다른 날들은 당신 왜 왔냐 그러니까 뭐 아이고 잘못 왔네 이렇게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말씀 나누는 그분 우리가 딱 시달리거든요. 그죠?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으니까 얼마나 시달리는 얼굴이겠어요. 딱 또 팬더곰인데 그리고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을 앉혀놓고 잠깐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행설수설하고 막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늘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열 전화 따고 오면 가면 되지. 뭐 어딜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그럼 캠프도 쉬워집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뭐 휴스턴 대학이다 정해놓고 계속 가면 만나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살아나시면 지난주에 보세요. 개인 교회가 건축되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붙잡으면 돼요. 이 사람 변화시킬 이 힘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죠?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뭐 전도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죠? 하나님이 붙여보면 땡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다고 바로 제자가 아니잖아요. 반응은 했지만 제자 까미죠.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그리스도로 세워주는 거지 뭐. 체험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박사를 가르쳐주면 되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야, 박사를 잘 내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나머지가 다 보여지는데 뭐. 그죠? 문제와도 상관없고 뭐 환경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비밀. 여러분들 다른 비밀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쉽다니까요.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무엘을 낳은 한나예요. 한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평범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아이 낳고 평범하게 아이 키우는 한 남자의 아내 또 뭐 하나를 낳을지 둘 낳을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엄마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다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이래서 문제를 준 게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는 여자에게 저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뭐 소박은 당연하고 뭐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닥으로 몰아가서 이 한나에게 뭘 깨닫게 했냐 하면은 다른 눈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 다른 눈이 뭡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죠. 왜 350년의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이닥쳤냐?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문을 닫냐?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말하자면 이런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 이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바닥에 몰고 가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삶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은 아마 별로 그렇게 쉬운 인생 사실 것 같지는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힘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렘넌트 일곱 명 보세요. 평범하게 산 렘넌트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사무엘 이야기하겠지만 젖됐는데 부모 떠나서 고아가 됐다니까요. 양 부모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인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로움의 극치를 달렸겠지 막 죽겠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합니까? 언약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보세요, 오늘.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니까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하는 게 당연이에요. 그 버티면 안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면 응답돼요? 안 돼요? 우리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시스템이 뒤집어버리면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열리면 그 문제가 당연인지 저주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 아까 엘리멜레 문제가 왔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선택과 판단이 영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는 거잖아요. 모압으로
언약 버려버리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삶을 사시게 되기를. 그러면요 응답이 계속 걸려버린다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지. 옛날에 신기하고 놀라운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신기하고 놀라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거 이게 그리스도 하나 이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눈이 열려버리니까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이야. 나시린. 이제 아들을 안 낳아도 되지만 낳는다면 이 아들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그러면요 낳으면 끝나냐? 아니요. 양육도 달라. 젖뗄 때까지밖에 못 키워. 이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겨우 세 달. 여러분들 자녀가 렘넌트라면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이 모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이 한나처럼 이렇게 자식을 빨리 이렇게 어디로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렘넌트니까. 달리 키워야 돼. 그래야 보고 싶어서 24시간 기도하죠. 이런 기도의 배경 없이 어떻게 렘넌트가 일어나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용해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깨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뭐. 달라요. 여러분들 다루고 싶으세요? 안 다루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 안 다루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다루고 싶어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왜냐? 절대 주권자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개기는 게 없다니까요. 개기는 게 없다니까.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 다른 게 힘드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살아나면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 이야, 그렇구나. 우리 자녀. 그만 더 축복하고 그것 때문에 한나가 이름 이게 뭐야? 사무엘이라는 엄마, 사무엘의 엄마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야, 당신이 사무엘을 키웠습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얘가 어느 집안 누가 낳았어? 한나. 이야, 그 어머니 진짜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힘든 겁니까? 외로운 겁니까? 그 축복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같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을 온데간데 죽고 나니까 없어. 그거보단 낫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와 렘넌트를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지. 아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늘 충만해 계시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예. 인도를 받게 되니까. 인도가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무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뭘 예 봅니까? 이 말하자면 사무엘은 어느 정도 대단한 인물이냐? 시대를 끝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이 어떤 시대예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를 350년 만에 사사 시대를 끝내버린 사람이야. 아멘. 지금 놀랬습니까? 아니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지금 생각했던들이 눈들이 이만해져가지고. 예. 네. 얼마나 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430년의 저주의 시대를 끝내고 출애굽시킨 인물이 모세잖아요. 똑같이 나시린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죠. 이런 다른 삶.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달랐냐? 사무엘이 회복한 것 이 그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350년 만에 번제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끝날 수밖에 없죠. 번제 뭡니까? 피제사. 그리스도 350년 만에 회복됐다니까요. 교회가 버젓이 있고 예배를 버젓이 드리고 있는데 이 번제 그게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 나오죠. 다 모여라 하나님께 제사하자. 우상 귀걸이 뭐 다 버리고 350년 앞에 사사시대에 두 번이 있긴 있었어요.
자세히 성경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 아닙니다. 사람을 이 그 동물 대신 죽여들어. 그건 종교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아니에요. 350년 만에 이것을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찬양을 불렀을 거야. 아마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 사무엘을 쳐다보면서 이런 놈이 다 있나? 막 쏟아 부어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요, 시대가 끝나버린 거야. 사무엘 통해서. 와,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을 보니까 말씀을 회복했어요. 앞에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였다는데 이 말씀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3장 10절 14절에 듣게 되죠. 그리고 뭐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다시 임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7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 미스바, 라마. 이 라마는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네인데 사는 동네 말고도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한 거죠. 달랐다니까요. 이런 다른 주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그냥 성전에 보내가지고 외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있죠. 다르게 살게 하셨다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그리고 하나 더 회복한 한 게 뭡니까? 이 사무엘이 렘넌트 운동을 회복했어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죠. 여기에서 일어난 인물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윗. 이제 유목사님 다윗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나단도 제자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왕자리를 뺏기는데도 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요나단. 그리고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스바,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는데 이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사울 왕. 왕에게 쫓기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뭡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다윗을 따라다녔던 400명의 이 제자들 여러분들 알죠? 그 사람들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죽는데 어떻게 다윗을 따라다녀요?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정치를 하고 자기의 유익과 왕이 계승 자기 자식 이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왕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다윗에게 걸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렘넌트 운동이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기도가 회복된 사람인데 12장 13절에 보니까 기도 쉬는 죄를 절대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내가 오전 2시간을 통해서 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이 영을 계속 살려내는 이 시스템, 이런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누려져요, 이게. 그게 시스템입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죠? 자정적으로 태어나서 라엘처럼 박살 내는 거지. 네, 세 살짜리도 박살 내는데, 여러분들, 안 박살 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이 기도. 이거 해봐. 다른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뭐 많이 앉아 있는데 나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미안하지만은 엄마가 왜 일찍 돌아가셨나? 나는 왜 아빠가 안 계시나? 뭐 이런 그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구원 자체 구원부터 기적의 사람으로 불러낸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을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렘넌트들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실수해서 렘넌트들을 이 문제를 겪게 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눈치채야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렘넌트인 거지. 다르니까. 똑같아 갖고 어떻게 렘넌트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딱 있으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다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 이 다윗은 뭡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까 이미 이야기했는데 사울 왕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왕자리.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이죠. 왕위를 세습하는 거. 나만 아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무엇이 더 백성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오직 나. 오직 나. 뭐죠? 창세기 3장. 그 뭐야? 사단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죠. 이 사울 왕도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불신자에게 줬습니까? 신자에게 줬습니까? 불신자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자에게 줬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찌질이 같은 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납니다. 여기 앞에 있는 황 목사 할렐루야. 제가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찌질한 인상으로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셔라. 박살내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뭐 그렇게 지금 사울과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왕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왕궁의 첫날을 잇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잇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좋다. 이 다윗은 보통 뭐 이 글쎄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됐던 거예요. 다윗의 목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가 뭡니까? 뭐 성공입니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자기 분야를 발전시키는 인생을 사는 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할 거고,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대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성공도 돈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지. 그죠? 그 위에 것을 봐야지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 다르게 가야죠. 다른 눈을 가져야지. 그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착각을 버려야 된다. 예? 착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렘넌트 또 여러분들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삶이다. 다윗이 잡은 다른 삶이 뭡니까?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 교회졌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 교회를 졌나 보다. 아닙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회막, 성막에 대해서. 저는 뭐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신학교를 다니 회막, 성막에 대해서 징그럽게 복잡한데 그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뭐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엑시트라고 붙여야지, 저기 등 있어야지, 여기는 또 네모나게 해야지, 여기는 또 줄을, 뭐하러 그어놨어? 이렇게 줄 그어놔야지.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그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성, 뭐 인성,
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야. 너무나 희한하게 그리스도로 다 엮여요.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이 정도로 그 말은 다윗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다는 거지. 평생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말은 계속 박살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예, 간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 이 뭡니까? 영적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 여호와를 누리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자체가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RUTC 뉴스 보셨잖아요. 성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건축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가 이스라엘에 다 없어요. 왜? 너무 조그만 나라니까. 뭐 백향목이 이런 그 좋은 나무들은 뭐 두로 이런 다른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재료를 사오고 또 인부들을 보내주고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 있죠. 다윗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윗은 달랐잖아요. 그죠? 사울왕하고 완전 다르죠. 얼마나 달라요? 똑같다고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달랐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사랑. 예. 그만 제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비밀을 가진 분들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몰라요. 달라요, 그냥. 안디옥 교회 장로님. 달라. 뭐가 달라고 물어보면 몰라. 달라 그냥. 저는 이거를 저희 와이프한테 자꾸 강인시켜요. 당신의 남편 이 황 목사는 달라. 뭐가 달라? 아 몰라. 달라. 여러분들 다른 분들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그죠?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 딱 붙잡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시고 응답을 누리시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쉽고 편안하게 복음은 좋고 편안한 건데 그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찌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깨고 그냥 꽃길을 한 주간 다 걸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이제 떠나갔던 분이 돌아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맞으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평생의 삶과 걸음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다른 영적인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고 찾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만들고 찾고 이 확립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문제도 뭐 어떤 뭐 갈등도 뭐 모든 상황이 응답으로 다 보여지니까요. 이런 다른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당연성 설명 다른 차원의 삶이죠. 다른 차원의 그래야 사람 살리니까요. 그죠? 똑같아서 어떻게 사람 살려요. 그죠? 그런 삶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서린회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